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869명 발생해서 이틀 연속 1,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45명을 뺀 824명이 국내 발생 확진자입니다. 지역별로는 서울 309명, 경기 193명, 인천 44명 등 수도권에서 546명이 확진 판정받았습니다.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58명, 대구 39명, 강원 23명 등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사망자는 어제 하루 24명 늘어서 지금까지 722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.